DCO 반도체는 일본 반도체 전문 유통기업인 토모니와 10억엔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토모니는 도쿄에 본사를 둔 반도체 전문 유통기업으로 DCO 반도체 제품들은 전기차 벤더들에게 공급될 예정입니다. 전력 반도체는 전력을 변환, 제어,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핵심 부품입니다. 차량용 반도체의 70%가 전력 반도체와 전력 모듈로 구성됩니다. 전기차가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하면서 전력 반도체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오는 2030년 차량용 반도체는 서버 모바일과 함께 3대 반도체 수요처로 올라설 전망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는 올해 760억 2700만 달러에서 2028년 1298억 3500만 달러로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는 자동차의 센서, 엔진, 제어장치 및 구동장치 같은 핵심 부품에 주로 사용되고 있어 가정용 반도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안정성과 내구성이 필요합니다. DCO 반도체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혁신적인 차량용 전력 반도체와 전력 모듈 등을 개발 생산하는 선도적 전장용 반도체 전문 기업입니다. 강미선 DCO 반도체 대표는 이번에 전통적으로 전력 반도체 강국인 일본으로 수출기를 열게 되어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